그럼 우리가 그 욕구와 이 보상, 아니 보상과 회피 시스템만 잘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확실히 좀 좋은 성과를 낼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뇌가 아주 복잡해가지고요. 몇 가지를 또 알아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또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그 보상과 회피 시스템 말고도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시스템은 정보 처리 시스템인데요. 패스트 시스템, 그러니까 빠른 시스템, 슬로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 이런 그두 가지는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맨,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다양한 책들에서 많이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인간의 뇌는 이제 패스트 시스템, 자동 시스템, 반사 시스템이 있고, 슬로우 시스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하는 시스템, 이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뇌가 정보 처리를 하는데 한 번에 하나의 시스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시스템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고요. 또이 패스트 시스템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뇌 안에 이제 변연계 이쪽에서 많이 작동을 한다면, 슬로우 시스템은 이 전두엽, 여기서 이제 각기 전담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돈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우리가 두 시스템이 잘 협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3000에서 뭐 2970으로 조금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기면 우리 뇌에 있는 패스트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벌써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서 땀이 딱 생겨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제 슬로우 시스템이 한마디 합니다. 야, 그거 한 1%밖에 안 떨어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주식시장에서는 자주 있는 거야. 딱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안심이 되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 20%, 10% 급락을 했다. 그럼 우리가 패스트 시스템이 난리가 나죠. 이게 소리를 지르고 탈출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슬로우 시스템이 야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줄것 같지 않아. 계속해도 돼. 이런 분석 결과를 내면 또 안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조화롭게 패스트와 슬로우가 분석을 잘하고 조율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패스트 시스템이 이렇게 뭔가 일을 처리하다가 슬로우 시스템으로 넘겨주면 슬로우 시스템이 복잡한 일들을 잘 처리해서 해결되기도 합니다만, 너무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면 슬로우 시스템도 지치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막 일을 하다가 아유 난 지쳤으니까 모르겠다, 네가 좀 해.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패스트 시스템이 깊게 생각하는 시스템이 아니까 직관적으로, 아니면 이 패스트 시스템의 특징인 편향을 이용해서 빨리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서 책도 사고 책도 막몇 권씩 사놓고 보고 유튜브도 공부하고 정말 투자의 대가 될 얘기도 열심히 듣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쳤어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야 이거 기업 괜찮아, 4차 뭐어그 산업 시대니까 전기차 사야 돼, 배터리 사야 돼, 이 바이오가 커, 이런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너무 지쳐 있는 상황에서는 야 이제 그만 분석하고 패스트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패스트템이 빨리 결정해 버리니까 아 그만 고민하자 이거야 해서 빨리 그냥 매수를 해 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슬로우 시스템을 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슬로우 시스템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슬로우 시스템이 제 힘을 발휘하기에는 충분히 좀 안정이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투자를 한다고 잠도 안 자고 뭐 일하면서 지쳐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는 게 한계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시스템이 뭔가 조율을, 조화를 가지고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 패스트 시스템이란 건그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뭐 직감 이런 건가요? 네, 직관적이고 빨리 판단하는 거죠. 슬로우 시스템 그러면 되게 합리적이고 분석하는 네, 그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슬로우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지 투자의 성과가 좋겠구나 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작가님 생각도 이 슬로우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면 패스트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거냐? 네. 또 투자에서는 절대로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자동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최종 결정은 분명히 분석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을 산다고 해서 네.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오늘 살 게 아니라 네. 충분히 다 분석해놓고 결과를 내놓은 다음에 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날이나 좀 있다가 실제 매수나 매도를 해야지 이 패스트 시스템에 다시 넘겨주는 일을 덜할 텐데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놓고도 실제 주식창을 열고 딴짓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이런 패스트 시스템이 또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 하락장에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 이 하락장이죠, 요즘. 네. 네.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쵸, 화도 예. 나고 네. 또 한 1, 2년 동안 수익보험과 다 날리고 네.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고통스럽고 힘든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피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네. 변동계의 변편도체 이런 것들 또 섭렵 실제로 이 섭렵은 고통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이 아픕니다. 네. 단지 이게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아픈 분들도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 이 불안이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차려야 되죠. 네. 네.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게 불안한 거구나 라는 것으로 빨리 알아차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실은 이제 심호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호흡. 심호흡을 이제 많이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할 일이 잘 없죠. 우리가 평상시 숨은 얕은 호흡을 하잖아요. 네, 심호흡을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심호흡을 연습을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이라는 게 네, 구체적인 말로 횡격막 호흡이에요. 오, 횡격막 호흡. 네, 깊은 호흡이라는 게 심호흡이라는 네. 게 사실은 횡격막이라는 게 이 배와 가슴을 막아 그 막아놓는 네. 막이잖아요. 네, 네.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심호흡을 하게 되는데 복식 호흡이란 말도 있죠. 네네네. 결국은 복식 호흡은 이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차적으로 따라 나오는 현상입니다. 네네네. 어찌됐든, 그럼 이 횡격막 호흡을 하는데 왜 불안이 줄어드느냐? 네.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이 생기면 자율신경계의 이 부교감과 교감이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네. 화가 나고 이럴 때는 균형이 잘 맞춰져 있던 교감과 부교감이 균형이 깨지는데 그때 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이 횡격막에 부교감신경계 브랜치,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명령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신경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횡격막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터치하는 셈이 됩니다. 아, 기가 막히는 거죠. 네. 명령할 수 없는데 명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긴장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는 부교감신경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평상시에 길을 걸어가면서 네. 아니면 뭐 근무를 할 때 네. 아니면 잠자기 전이라도 네. 평상시에 이렇게 자꾸 이 심호흡 훈련을 해놓으면 네. 이 불안 상황에서 빨리 써먹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대로 훈련된 분들 같으면 한 2, 3분만 심호흡을 하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차분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적인 판단, 네. 슬로우 시스템으로 전두엽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넘길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불안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우선은 좀 안정을 시켜야 판단할 네.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안정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심호흡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 이제 드디어 판단을 해야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가 네. 아니면
이게 가짜 위험인가, 네. 위험한 게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또 이게 개별 종목의 문제인지, 네. 뭐 전체 시장의 문제인지, 이런 분석을 해야 되죠. 물론 이런 거는 전문 투자, 아,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런 판단을 할 때, 아, 주가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올라갈 것만 생각했다면, 그쵸. 내려갈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 게 이치에 맞는데, 네.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죠. 그쵸. 그런데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 아, 주가라는 게 결국은 변동성이 있는 거구나.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 고통이나 불안을 끝낼 게 아니라 학습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거든요. 네네. 결국 이 주가의 변동성을 체험하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죠. 네. 내가 투자하는 게 개별 종목이면 거기에 맞게. 네. 또 개별 종목도 충분히 공부가 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문 투자가들도 하시는 말씀이고 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고 분석이 끝난 경우는 속은 상하죠. 네. 속은 상하지만 오히려 여윳돈이 있고 현금을 준비했다면 싸게 살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시장의 실수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충분한 공부와 학습이나 경험이 필요한 거긴 합니다. 네. 반대로 개별 종목이 아니라 만약에 지수를 시장 주가 지수를 연동하고 있는 추종하는 ETF나 이런 거다. 사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팔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네.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쵸. 좀 떨어져서 속은 상하지만 뭐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바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네. 다를 텐데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결국은 처음 주식을 샀을 때 네. 이 기업의 가치를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내가 몇 달 전, 몇 년 전 평가한 것과 과연 이 기업이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성장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런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네. 돈을 벌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불안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네. 충분한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결국은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게 네. 몰빵을 하면 안 된다.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네. 그렇게 투자자, 그 정말 고수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그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강조하는 게 초보자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좋아 보이면 내 주머니 다 털어서 넣는 그쵸.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기회가 오히려 정말 고수들은 여윳돈을 가지고 아니면 노동 수입이 있는 분들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패스트 시스템이 또는 해피 시스템이 작용하면서 네. 불안과 고통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조금만 안심이 된 다음에는 좀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더 집어넣어야 될 때다 땡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을 마지막으로는 이게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정말 회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게 정말 트라우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플을 꺼놓고 지우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자극을 덜 받고 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제대로 쉬어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고립되지 말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충분한 회복을 통해서 휴식이 있고 안심이 됐을 때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학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신과 질환 중에 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PTSD란 병이 있어요. 네네네. 정말 뭐 재난이라든지 네. 큰 사고를 당한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재경험을 하고 네.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치료가 필요한데 PTG라는 것도 있더라.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성장을 합니다. 오. 소수지만 네. 소수지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다음에 인생이 네.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더 나은 삶을 그쵸, 살게 그쵸. 되고 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네. 되고 그걸 PTG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런 불안이나 고통의 순간들도 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을 PTG로 만들 수도 있다. 결국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학습이 우리 필요한 거죠. 비추는 정말 힘들다. 이 빚을 가지고 있으면 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자를 내야 되고 네.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쵸. 결국 우리가 펀드 매니저나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의 저는 최대 장점이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맞습니다. 실수도 있다.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빚을 가지고 채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장점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장점, 기관이나 이 펀드 매니저에 느낄 수 있는 그 장점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주식시장은 파도가 치는 변동성이 네. 많은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죠.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다. 수익을 보는 것을 기대하는 대신 이것은 리스크를 가진 위험시장이라는 것을 당연히 견지를 해야 될 것 같고 현금을 준비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 PTG도 어느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상황이 급변하면은 일단 그 패스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닉 상태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를 일단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심호흡이라든지 명상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뒤로 진정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슬로우 시스템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